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오랜만에 예전에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Al Gore의 분이 나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 속에 이렇게 빙하가 녹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예측이 되시죠? 자, 제목이 뭐냐면요, An Inconvenient Sequel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불편한 진실이란 다큐멘터리로 오스카상도 수상했었는데요. 그것의 그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이 나왔는가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is back with a follow-up film to his 2006 documentary An Inconvenient Truth, which raised worldwide awareness on climate change and became the first documentary film to win two Oscars.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카데미상도 있을 텐데 자, 전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가 그죠? 전 부통령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컴백했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with 이하에 나와 있죠. 자, 후속 영화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무엇에 대한 팔로우업인지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우리 지난 2006년도에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였던 불편한 진실이죠, 소위. 자,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의 다큐멘터리의 후속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 Inconvenient Truth에 대한 설명이 뒤에 which 이하에 나와 있죠. 이 다큐멘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거죠. Raise awareness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awareness일까요? 기후변화죠.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의 그런 보호 이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를 시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스카상을 두 개를 수상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제를 낳았던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후속 작품을 들고 나온 것이죠. 자, 제목을 보니까 An Inconvenient Sequel, Truth to Power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후속, 뭐 그 속편 이렇게 되겠죠. 파워에 대한 진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Mark Gore's Comeback to the Environmental Movement Scene. 자, 이 엘 고어의 환경운동의 장면에 환경운동의 지금 그 모습에 다시 엘 고어를 등장시킨 그러한 어떤 사인을, 그러한 어떤 표시를 일으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Showing melting glaciers in Greenland, rising tides in Miami, and floodwaters that have killed people and devastated homes. 자, 여기 보니까 이 후속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뒤에 것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린랜드에서 막 이렇게 뭐 녹아서 떠다니는 빙하들, 그리고 마이애미의 그 어떤 그 물 있죠. 그 조류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오는 모습들이라든지 and flood waters 그 홍수가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그들의 안식처인 집을 황폐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재난을 보여주면서 우리 climate change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His new film documents the preparation undertaken to ratify the Paris Agreement, an action plan to stabilize the world's climate by limiting global warming to below 2 degrees Celsius. 자, 그 최근 이 신작 그 영화의 그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이 영화는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파리 협정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비준하고 승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준비를 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자, Paris Agreement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액션 플랜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좀 더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서로 협정을 맺은 것인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냐면 자,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제한을 해서 2도씩 아래의 수준으로 기후변화를 안정화시키자. 이 상태로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빙하가 녹는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2도 이상 아래로, 2도 이 아래로 미만으로 글로벌 워밍을 제한해서 자, 기후변화를 안정화시키자라는 어떤 행동 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서로를 협의하고 구속, 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속하자라고 했던 이러한 것이 비준되는 과정을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The movie follows Gore's activities since his last film. His lectures, seminars, and travels, one of which was his journey to Georgetown, Texas, to see how the city has adapted to the use of renewable energy. 자, 이 영화에서는 또 다음에 이 그거를 담은 후에 고 엘고 전 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을 갖다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의 지난번에 2006년도에 그가 했던 영화 그 다큐멘터리 이후에 그가 했던 일들이죠. 강연을 다니고 세미나하고 여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텍사스주 조지타운으로 그가 떠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 조지타운이란 도시가 어떻게 재생 에너지의 사용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추우면 난방을 틀어야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자동차도 타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아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봤을 미래를 염두에 두었을 때 renewable energy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생활을 활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래의 모습까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lm premiered at the 2017 Sundance Film Festival in January. 자, 이 영화는요, 이 다큐멘터리는 2017년 Sundance 영화제에서 1월에 있었던 그곳에서 처음에 초연이 되었고요. And received a standing ovation by an audience of 1,200 people 1,200명의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standing ovation 다 일어나서 이 영화의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불편한 진실에 이어서 거의 뭐 10년이 넘었지만 또 다른 후속 작품의 그 다큐멘터리가 또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오스카 그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영화제가 다 중요하진 않지만요. 자, 몇 가지 나왔던 표현들 본문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An inconvenient sequel, Truth to Power, Marx. 자, 이거의 보트 뭐 했습니까? Gore's, Al Gore's what? 그렇죠. Come back to the environment movement scene. 환경운동의 그러한 전면, 그러한 이분의 현장에 다시금 이제 이분의 컴백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The movie follows Gore's. 자, 어떤 것일까요? 이분의 여러 가지 행동, 행적이 되겠죠? 하나만 한 게 아니죠. Activities since his last film. His lectures, seminars, and travels. 그 중에서도 텍사스주의 조지타운에 갔던 것까지 담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is back with a follow-up film sequel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후속으로 따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follow-up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To his 2006 documentary An Inconvenient Truth. The movie, 자, 초연이 되는 거죠. 처음 상영하는 거, 프리미어, 시사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At the 2017 Sundance Film Festival in January. 네, 1월에 Sundance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하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